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메어의 필살기 및 공략 영상입니다. 메어는 파스모포비아 내에서 맞추기 까다로운 유령 중 하나로 특징과 필살기가 뚜렷하지만 그걸 막상 보기가 어려운 유령이죠. 이 메어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메어는 밝은 곳을 싫어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불이 켜진 곳에서는 정신력 40%의 헌팅을 할 수 있으며 불이 꺼진 곳에서는 정신력 60%의 헌팅을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. 간혹 메어가 밝은 곳을 싫어하는 유령이라 불을 켜면 어두운 곳으로 로밍을 돌아다닌다는 썰이 있는데 이는 검증되지도 않은 가설이기에 이런 능력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밝은 곳을 싫어하는 메어는 이벤트 중 불빛과 관련된 전구를 깨뜨리는 이벤트를 할 확률이 다른 유령들보다 높게 설정된 유령이지만 이벤트라는 게 항상 확률적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러한 메어에게 또 하나 재미있는 필살기가 있는데 유저가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즉시 내려버리는 필살기가 있죠. 이는 굉장히 낮은 확률로 볼 수 있는데 막상 보려고 해도 보기 힘든 게 유저가 스위치를 올릴 때 메어가 근처에 있어야 하며 그 메어가 스위치를 내리는 필살기를 사용해야만 볼 수 있기에 굉장히 낮은 확률로 볼 수 있는 메어의 시그니처 필살기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필살기는 한 번 사용하면 다음 시전까지 10초의 쿨타임이 있지만 사실 한 번도 보기가 힘들 때가 많죠. 또한 퓨즈가 내려가거나 퓨즈가 고장난 상태여도 이 필살기는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. 밝은 곳이 싫어서 스위치도 내리고 헌팅 가능 정신력이 40%나 되는 메어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등 스위치를 켜지 못하는 유령입니다. 이전엔 전등 스위치를 포함해 TV나 컴퓨터도 켤 수 없었지만 패치 때문에 TV와 컴퓨터는 켤 수 있으며 전등 스위치만 켤 수 없는 유령이 되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캠프장의 번호는 메어와 상관없는 것으로 언제든 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.